좋아요를 눌러보세요. 나 구독도 눌러보세요. 나 안녕하세요. 갑내자입니다. 최근에 참 파워뱅크 언박싱을 많이 하고, 안 그러면 파워뱅크 이제 리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특히 중국산 제품 이제 내부 오픈하고 용량 테스트하고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국산 제품도 하고, 저도 파워뱅크를 DIY 하는 거,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영상이 참 좋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저 영상이 상당히 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영상 시청하시는 분 중에 실제 업을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파워뱅크 이제 언박싱하고 안 그러면 이제 리뷰하고 내부 공개하고 난 다음에 저 개인메일이나 안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오는 시청자분도 있지만, 업체분에서, 업체분들이 전화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안 그러면 댓글 같은 데 달릴 때 보면, 업체분들이, 안 그러면 업체분으로 의심이 되는 분들이 댓글 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제 내부 보면서 용량 테스트 하면서 실제 용량하고 비교해가지고 말할 때 상당히 한 번씩 생각을 하고, 몇 번씩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너무 안 깔 수도 없어요. 제품이 안 좋은데. 그거 기본 상식이 없게 제품 만든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나거든요. 그거 이제 업체분들 이제 전화 받아보면 좀 막 대도 안 소리 하는 경우 많아요. 안 그러면 메일 같은 거 보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중국산 제품이든 국산 제품이든 보면 확 진짜 생각도 못하도록 진짜 짜증을 내고 싶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본업은 이제 회사원이지만,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물건을 분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 입장하고, 업을 이제, 돈도 안 되는 거지만, 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너무 차이가 심해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 좋게 받아주려고, 좋게 이야기하려고, 너무 업체, 너무 깔 생각이 없어요. 그러지만 너무 심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누가 봐도 업자가 댓글 단다는 느낌을 받는 영상 많아요. 그냥 내가 이쪽은 업 아닙니까 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깔시려면 저 영상 보지 마세요. 뭐 댓글 내용 같은 거 보면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고, 진짜 의의가 없고. 제가 이 영상을, 파워뱅크는 유튜브만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활동하는 DIY 카페, 모 카페에도 같이 등록을 해요. 거기 보면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대도 안 하는 이제 제품도 많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전문적 업한 사람이 진짜 개념 없이 만들었다, 국산 파워뱅크 업로드 하면, 그런 제품도 있는데, 저는 국산 제품은 시청자분이 부탁하면 필히 이야기합니다. 메이커 있는 제품은 메이커 있는 쪽에서 먼저 에서 받으시라. 내가 만약 개조하든가 손을 보게 되면 에서 안 된다. 그거 감안하고 전체 부탁하시려면 부탁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본 거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요. 그렇지만 요 이상은 더 이상 책임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면 제가 배터리 팩을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헤어만, 배선 쪽만 손을 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오픈해가지고 개조했기 때문에 에서 책임 못 진다. 100%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당연합니다. 제가 업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전동 러딩이라고 파워뱅크 하도 보강을 해주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사업자 등록 쪽에서 배터리 수리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해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내부, 저보고 이제 전화가지고 니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나, 안 그러면 니가 그거 그만큼 잘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댓글 보면 대도 안 하는 소리 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영상을 현업에서 하고 있는 분 같으면, 아니 파워뱅크 중국산 구매 대응하고 있는 분 같으면, 최소한 양심상 그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세요. 판매할 때 실제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이거는 대충 몇 프로 나온다, 몇 프로 나온다, 아니면 우리 제품은 중국에서 이렇게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한다, 이 정도라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더 이상 안 깎게요. 용량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도 없이, 진짜 정보도 없이 분양하면서 못 먹는 사람들 허구 만들지 말고 그런 거 다 공개를 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분은 있는 그대로 할게요. 아니면 저한테 용량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어디 하세요. 공짜도 안 해줍니다. 비싸게 받을 거예요. 테스트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만큼 제품 자신 있으면 협찬하십시오. 협찬할 때 나 급행하면 될 겁니다. 협찬 온 제품이 있으면 더 심하게 깔게요. 더 까주고 실제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 있으면 제품을 주세요. 그리고 지식 같은 거 보면 이야기하는데 저도 완전히 진짜 엄청 해박하진 않아요. 그것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고 1대1로 전화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거 아니면 섣불이 댓글 업자 냄새 풍기면서 댓글 적지 마세요. 시청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업체 편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체 편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요. 그래서 업종하고 있는 분하고 제가 보는 눈높이하고 완전히 틀려요. 업하시는 분은 이 정도만 본다면 저는 그거 아니에요. 돈을 보고 이거 그 눈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저하고 당연히 시각 차이 나고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제 채널은 업종에 있는 분을 위한 채널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 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식까지 설명을 해주고 특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에 되게 신경 써서 쓸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야 한 분도 있어요. 지가 이쪽에 업을 하니까 저는 이쪽 업 안 합니다. 종목은 추가했지만 저하고 통화해 보신 분들 태반이 다 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되게 심하게 어대비를 받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높은 급의 어대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실제 그렇게는 안 받지만 하는 이유가 저도 피곤해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이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제품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일단 높게 불러요. 어대 해주면 요청 오면 왜냐하면 밀려 있으니까 한 대 리뷰 한번 하면요. 영상을 찍는 제품이 있고 안 찍는 제품이 있는데 최소 3일 소비합니다. 3일을 해가지고 얼마 받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되게 높게 보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의뢰하시면 의뢰해가지고 실제 받을 때는 그때그때 상이 틀립니다. 근데 제가 금액 이야기했던 것만큼 비싸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핑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산 사시는 분들 돈 절약하려고 사셨어요. 근데 제가 되게 높은 금액 부으면 저한테 의뢰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못 됐나?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고 댓글 달든가 저한테 메일 하시고 이쪽에 업어 좀 사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항의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안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실 때 한 번 정도 생각하고 하실게. 시청자분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